킥은 기본 베이스. 이렇게 깔아서 간다고 생각하고, 저랑 미정현이 둘다 키커기 때문에, 네네. 주먹에서 판정되지 않을까. KO가 날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미정현이가 빠른 연타와 콤비네이션 동작은 저보다 한 수위라고 생각해요. 테크니컬. 그한 수위를 잡기 위해서 저는 두 수위를 더 열심히 연습했고, 상체 근육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헬스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상체 근력 위주와 이제 복싱 위주 그런 훈련을 정말 많이 했고, 미트 칠때 요즘 드는 생각은, 아, 이제 상체 별로 안 딸리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킥은 둘다 잘하기 때문에 아마 복싱에서 판정이나 KO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챔피언이 됐을 때 제가 요즘 학교에서 원래 공부를 잘안 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하는 게 챔피언 돼서 하고 싶은 일 이런 걸 적는 게 되게 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꿈꿔야 이루어진다 하지 않겠습니까? 챔피언이 돼서 사실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아버지랑 저랑 19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족 사진이 한장 없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걸 알고 돼서 꼭 챔피언 벨트 메고 아버지랑 사진 찍어서 사진관에서 멋지게 사진 찍어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 자랑스러운 딸로서 보답드리고 챔피언 벨트 두르고 함께 사진 찍어서 거실에 크게 이렇게 놔둬드리고 싶고 챔피언 벨트 메고 교복 입고 딱 등교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애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얼마나 큰 추억이겠어요. 네, 지금 이 나이 때 하면은 아니 하지 않으면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하고 싶고 스타 체육관 가족들끼리 사진 찍고 남는 건 사진이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감사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맥스 FC 14, 15, 16 대회가 열릴 때 페더급 챔피언으로서 당당히 초대받는 최연소 그리고 챔피언으로 막내로서 또 이렇게 한 자리 한몫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미정이 언니 안녕하세요. 컨디션 조절도 잘 되고 부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선수로서 이렇게 좋아해 주는 만큼 사랑해 주는 만큼 많이 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링 위에서 진짜 멋진 경기 만들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고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마음 단단히 먹고 또 멋진 모습으로 페더컵 타이틀전 정말 멋있게 장식해서 서로에게 후회 없이 좋은 경기 만들 수 있도록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 FC 13 투쟁 유희 여성부 페더급 초대 타이틀전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된 문수빈 선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실력 있는 선수 그리고 정말 깡 있고 투지 있는 선수의 모습을 아직 못 보여드렸지만 이번 시합으로서 꼭 임팩트 있게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중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기대해 주세요. 링 위에서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 3년 차인데 이제까지 열심히 이끌어 주신 목포스타 박홍현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모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기 중에 더블 이벤트로 찾아뵙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시합으로 꼭 여러분들께 임팩트 있는 선수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산 원광대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